안녕하세요. 홍범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북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치인 전공주로서 20년 만에 열정적 재도전을 멈추려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했던 제 소양에 대해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열정만으로 살아온 저의 허점들은 지울 수 없는 저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모래주머니처럼 제 몸에 감고서라도 제 몸 구석구석이 민주당의 강한 무기가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특히나 민생 파탄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위협을 넘어 우리 국민의 정신까지도 파괴하는 작금의 검찰 독재 세력과의 전쟁에서 저 정봉주는 그 선봉을 지킬 책무가 있었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을 소중히 받드는 뼈대 있는 민주당의 전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6년의 세월 동안 저는 수차례의 정치적 도전이 좌초되었습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몇 가지 허물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그 슬픔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다시 이 고통을 안고 다시 고뇌하고 다시 달리겠습니다. 저는 더 단단해지고 더 예리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더 파란 민주당의 전사로 대기하겠습니다. 정봉주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짧았던 행복을 뒤로하고 지금은 진격의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비열한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힘차게 나갑시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국민의 승리를 위해 저 정봉주는 언제나 그랬듯이 경쾌하게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